안녕하세요, 테나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이번 주도 어김없이 한경 테나시아와 한스타 미디어가 함께 주최하는 제9회 연예인 야구리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본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 시범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. 그러면 오늘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한번 만나보시죠. 네, 안녕하세요, 이지 씨. 네, 반갑습니다. 예. 오늘 되게 오랜만에 경기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김현철 감독께서 키플레이어로 이지 씨를 꼽았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사실은 제가 이거 안 한 지 한 4년이 넘어가지고 감을 다 잃었어요. 제가 지금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지금 너무 지금 약간 슬럼프입니다. 아. 이번 9회 참가하시는 그 소감이 어떠신지? 말 그대로 즐기면서 하고 싶은데 또 승부욕들이 다 있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야죠. 이거 지고 나면 잠도 잘 안 와요. 네. 평소에 야구 팬으로 되게 유명하시고, 아유, 네, 넥센 시구도 3년 연속 하시고. 네, 워낙 이제 제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가는 거고,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성우준이가. 네, 프로는 아니더라도 네. 좋아하는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네. 오늘 경기도 화이팅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저는 지금 개그고스 팀의 더그아웃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옆에는 이동윤 감독님이 계신데요. 먼저 팀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개그콘서트 야구단의 감독 이동윤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개그콘서트 개그맨들로 이루어진 팀이고요. 이번 9회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?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죠. 네, 원래 원래 그 팀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. 저희는 항상 재밌는 야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뭐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재밌게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. 네. 9회 리그를 위해서 특별히 훈련시킨 멤버가 있나요? 없어요. 네, 저희는 훈련시키는 친구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그 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데 네. 딱히 뭐 없어요. 네. 늘 똑같아요. 견제된 사람. 저기도 우리랑 비슷비슷한데. 저희는 네. 라바 팀에 항상 뭐 변기수 선수도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뭐 항상 화이팅 넘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. 저희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화이팅!